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헬라권에서 매우 유명한 메시아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녔다. 온갖 병자들을 치유했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며 귀신을 되쫓았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마귀를 잡아냈고 이오니아 지역과 크레타 섬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예언했고 네로 황제가 번개에 맞을 뻔한 사건, 네로 황제가 고린도 운하 공사 중단 사건, 디도 황제의 죽음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암살당하는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을 예언했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바빌론, 페르시아, 인도, 티베트 등 세계 곳곳의 영적 수행처들을 방문했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고 심지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도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가 걸었던 삶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았다. 이 모든 업적들은 아폴리니우스를 예수님의 라이벌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헬라의 예수예요.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헬라의 미신적인 그 제사법을 다 폐지시키고 고차원적이고 신사적인 제사법을 고양을 했다. 이렇게 높이 올려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해놓은 업적 중에서 하나가 14만 3천 명입니다. 요즘에 14만 3천 명을 이용해서 해모는 이단들 많죠.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의 급을 나눴는데 제자의 급을 나눴는데 그 제자 총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의 신혼 입은 무리 14만 4천 명의 진짜 의미다. 아폴로니우스 역시 이러한 위대한 분들 중에 한 분이셨다. 그 행적이 예수님의 삶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모두는 창조주 신으로부터 동일한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 즉 우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헬라,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헬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폴로니우스를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놀라운 숫자도 나왔어요. 예언가예요. 노스트라다무스 버금가는 그 이상의 예언가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 시대의 메시아가 됐었을 거예요.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됐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예수님 버금가는 아폴로니우스는 결국 역사적으로 거짓 예수요. 현재의 뉴에이지 사상을 만들어 놓은 뉴에이지의 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제사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렸던 사람이에요. 피 없이 구원받는 논리를 세운 사람이죠. 가짜 예수죠. 바예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다른 성자들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예를 들면 마호메트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든지 세상의 윤리학자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유대 무리들은 헬라권에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헬라의 메시아 아폴로니우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아폴로니우스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교를 듣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가짜 예수에 대한 소문과 비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훼손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느니 누구와 다르다느니 하면서 평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사람의 증거나 증명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인정받기를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해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로부터 온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임이 증명된 사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막아선 것은 다름이 아닌 유대인들과 인간 군상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나 증언은 예수님을 밝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거룩함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거룩함으로 죄악된 세상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명했다고 소리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방식을 버리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와 성령이 스스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